제가 처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제품이 요거 타원 접시입니다. 타원 접시. 타원 접시가 이렇게 진짜 아담한 느낌의 너무너무 깔끔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티크우드라는 것 자체가 천연 오일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을 맡아보면 나무가 주는 그 따뜻한 느낌과 함께 오일 향이 조금씩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거의 관리만 조금 하면은 평생 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고가 소재의 우드 제품입니다. 물론 뭐 저희가 엘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접시는 아카시아 타입의 접시도 있고, 트레이는 월넛 그 MDF의 그런 트레이 종류도 있지만, 티크 우드가 가진 이 고급스러운 컬러감, 그리고 무엇보다 식기로 적합한 이유, 천연 오일 함유하고 있는 티크 우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타 목재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의 목재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정말 뭐 하나 군더더기 없이 그냥 통 원목입니다. 물론 더 저렴한 가격에 접시, 그냥 MDF로 짜집기에서 만든 접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통 원목이기 때문에 주는 그 고급스러움은 아마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거 타원 접시, 초밥 같은 거 피스 놓기에도 좋고, 저는 여기에다 방울토마토 딱 씻어서 올려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뭐 가공을 딱히 하지 않아도 자연 그대로를 올려놓기만 해도 나무가 주는 따뜻함은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23cm 타원 접시고 폭이 11cm 정도예요. 그래서 집에 갖고 계신 미니 소스볼 같은 거 같이 얹어서 세팅하시기에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빵 접시로 쓰시기에도 그만입니다. 사이즈 세 가지 있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S사이즈 23cm 길이에다가 폭이 11cm, 거기에다가 저희 엘솜만의 느낌을 가득 담은 나다움을 찾아가다 시리즈로 오늘 처음. 네, 성그리님 애들한테 간식 담아줄 때도 위험하지 않아 좋을 것 같아. 와,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성그리님. 왜냐하면 도자기는 아무래도 무겁고 깨질 위험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선뜻 내기가 위험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티크우드 자체가 가진 고급스러움을 같이 느끼면서 아이들 간식 담아내기에도 그만입니다. 오늘 처음 방송하는 거라서 오늘 진짜 데려가시면 후회 안 하실 선택이에요. 타원 접시 작은 사이즈고, 이게 중간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비교를 좀 해봐 드릴게요. 사이즈 비교를 좀 해봐 드리면서 나뭇결 그대로 한번 느껴봐 주세요. 티크우드는 제가 늘 이제 뭐 조리도구도 써보고 접시도 써봤지만, 이게 나무가 주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요즘같이 습기가 강한 여름철에는 나무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관리하는 법도 특별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런 사이즈별로 구매하시면 편하게 성그리님 말씀처럼 아이들 간식 담아내기에도 너무 좋아요. 거기에다 초밥 같은 거 세팅하시기에도 좋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크우드는 오일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천연 오일 성분이 있어요. 방수하고 내구성, 이미 언에서는 티크우드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중간 사이즈는 길이 26cm 정도 되고 폭은 12cm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 제일 큰 사이즈까지 이렇게, 요거는 32cm예요 요 아이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시라쿠스 레미킨 소스볼 그 대사이즈도 3개 정도 올라갈 정도의 굉장히 큰 사이즈의 타원 접시입니다. 저는 요거 가끔 그 안주 같은 거 담아낼 때 너무 좋아요. 소스볼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종지 같은 거 같이 매치해서 쓰시기에도 좋은 그 이유가 나무가 가진 천연 성분에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좀 이따 그 도자기랑 같이 매치를 좀 해볼게요. 우드 자체가 가진 고급스러움 때문에 집에 갖고 계신 그릇이랑 꼭 매치해서 쓰세요. 나무만 죄다 쓰시면 재미가 없어요. 집에 갖고 계신 화이트 도자기건, 조금 라인이 있는 도자기건, 아니면 좀 강렬한 블루톤의 접시건 같이 매치해서 써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타원 접시 세 가지 사이즈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용도에 따라서 쓰시면 어떠실까요?